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미처 다하지 못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 따뜻한 분위기로 써보낸 편지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일부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엄격하게 경고하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에 관해 써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교회들에 써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지만 종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23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데살로니가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엄한 편지였으나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칭찬하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인내와 믿음을 크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기 전에 그들이 받아야 할 충분한 칭찬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 가르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면 모든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마치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기록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음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들의 고통은 지나가는 시험이요 이를 위해 바울처럼 멀리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오해하고 있는 재림과 종말에 관해 설명하며 이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지난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만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요청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불법의 사람에 대해 가르칩니다. 첫째, 불법의 세력들이 이미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막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막는 자의 활동이 중단되는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악한 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을 펼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법의 사람은 이때 멸망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 때에 크고 작은 어두운 영들이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미혹할 것이며 영으로 혹은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유혹하는 어두운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전통, 곧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바울 전도팀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악한 자에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의 권면대로 성도들이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끝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되 형제로 계속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당시 위조 편지들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편지에는 친필 표시, 즉 서명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은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